지금 낚시에 망둥어인가요? 뭐가? 아, 아니구나 지금 이거. 아, 숭어 새끼들이 저렇게 막 뜯어먹고 있습니다. 개치렁이를 지금 막 뜯어먹고 있어요. 자, 보입니까 여러분? 많죠? 물고기도 참 많아요. 이렇게 자잘한 숭어 새끼들. 와, 냄새 때문인가? 이거 참, 와. 여기는 창우리 바닷가인데요. 바다낚시 나왔습니다. 선착장 바다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숭어 새끼들이 지렁이를 막 뜯어먹고 있어요, 지금. 차라리 작은 낚시, 큰 낚시 말고 작은 낚시로 하면 얘네들이 물리는 거 아닌가? 작은 낚시로 해야지 쟤네들이 여기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낚시가 커서 그런지 이 자잘한 애들은 저 뜯어먹으면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도 보면 필요한 뜰채로 뜨면 되는 게 안 뜨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 여기 뜰채 갖다 뜨는 게 더 많이. 와, 이거 봐. 저기도 봐. 뭐 먹겠나 봐. 고기는 상당히 많네. 저거 왜 저리지? 저기는 뭐 때문에 이런가? 뭐 먹을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뭐 먹을 거면 갖다 대주면 줄줄이. 그러니까 이, 정말 재밌죠,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큰 녀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저기도 지금 개찌렁이가 아닌데도, 와, 이렇게 때로 몰려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때로 몰려다녀요. 여기 이렇게 지금 낚시에다가 지렁이만 매달아놔도 저렇게 많은 숭어 새끼들이 먹고 살겠다고 그냥 막, 와. 낚시하러 오세요. 여기는 강화군 하전면 창우리에 있는 선착장입니다. 낚시하는 재미가 있어요. 에디도 지금 한 마리 잡았어요. 에디가 잡은 걸 잠깐 보여줄까요? 지금 저 위에 얹혀져 있는 채. 여기에 지금 잡아놓고 있는 망둥이. 어우, 얘 아직도 움직이네요. 그렇죠? 야, 너 왜 안 나오냐? 나와라. 봐봐. 안 나오려고. 이 녀석이. 여기 이제 개치렁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로 파고 들어가네, 얘가. 유수관에 있습니다. 오늘의 첫 수확입니다. 이렇게 생긴 여러분한테 망둥어. 오늘 에디쌤이 잡은 첫 망둥어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첫 작품. 네. 다시 집어넣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보관해도 되는 거잖아. 네. 네. 네.